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요소에서 은퇴 준비의 길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은퇴 설계를 하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섯 가지 계획이라는 인생 5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계획을 세우다. 참 멋있죠? 예. 첫 번째는 생계입니다. 먹고 사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경제적인 삶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100세까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연금 시스템. 이게 바로 생계 관리의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계 관리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연금 시스템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얘기하면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연금을 좀 들고 싶었는데 내가 막상 이제 은퇴 즈음에 왔는데 준비를 많이 못해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경력을 연장해서 생계의 기준을 한번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계획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을 연장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인생 5계의 첫 번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계, 몸신자를 쓰는데요. 네, 우리 몸이 끝까지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인생 5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 계획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죠. 건강에 대한 계획, 지금부터 철저히 세우셔서 신계를 세우시는 계획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가짜를 씁니다. 물론 우리 집안이 평온하고 평탄해야 내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관계에서부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밖에서 사회 속에서의 나의 삶의 관계들, 커뮤니티 속에서의 나의 소통, 이 모든 것들이 가계에 속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 계획 중에 네 번째는 바로 노계입니다. 아, 노후 설계라는 말이 이미 인문학적으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는 노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고 인생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노계의 하나의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계, 죽음에 대한 계획인데요. 나는 죽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글쎄, 이게 단지 장례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한 후에 나의 후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계를 바라본다면 인생 5계의 맨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학품의 연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5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없애야 될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인생 5계의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을 사자인 사계에 깊이 고찰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멸재입니다. 아, 은퇴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멸재를 하자. 아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인생 5멸의 첫 번째 멸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멸재, 재물에 대한 너무 집착이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투자에 대한 과욕을 좀 버리신다면 은퇴 설계가 더 멋져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멸원입니다. 내가 원한 사고 또 사람들과 원한 관계에 있던 것들 다 풀자.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멸해야 될 것 중에 바로 원망 산 거, 원한 산 것들을 내려놓자라는 게 두 번째 인생 5멸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멸채. 예, 채무관계를 정리하자.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채무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마음의 빚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물의 빚도 있습니다. 이런 빚을 다 청산하고 가자. 이것이 바로 인생 5멸의 세 번째인 멸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채무관계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바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멸정, 정을 떼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은퇴 설계를 하면서 은퇴 설계에 실패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줘야 될 것은 풀어주는 우리 정을 뗄 수 있는 작업들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을 떼고 집착을 버리는 우리 멸정의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멸망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원히 망하지 말자. 망하는 것을 멸하자. 이런 뜻인데 대한민국 어쩌면 저 위에 조선시대 지금도 이어져오는 이 제사문화가 멸망과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히 후손들과 함께 숨쉬고 싶다. 이런 의미로 멸망을 맨 마지막에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 계획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없애야 될 다섯 가지 인생 오계와 인생 오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고찰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계획과 멸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